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이 이 모든 열국, 이 땅에 사는 모든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 만군들을 향하여 분을 내사 반드시 그들이 진멸과 살육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이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다를 향해서 진군했던 아수르를 향한 심판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수르의 진멸이 곧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진노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사라지고 해도 달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포도나무 잎이 마른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가 같이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영화가, 이 땅의 모든 부귀가 다 포도나무 잎처럼,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말라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이 부한 자도 그 행한 대로 이와 같이 체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시험을 받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고와 쇠사슬과 어둠 가운데 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이 공고와 쇠사슬에 놓이는 어둠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답답하고 내 심령이 은혜의 생명수의 강에 놓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너희가 시험을 받아서 무엇으로 인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이 메마르고 공고하고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 이것이 우리는 전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임할 전쟁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을 말하고 있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분노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만군들을 향해서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보내질 때에 그들이 쇠잔되어지고 그들이 이런 나무 이파리가 마른 것 같이 마르게 되어지도록 보내시는 것은 여호와의 칼날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칼날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채우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리라 라는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사로잡혀 간다는 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잡혀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 왕국이 잡혀 간 것을 표현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그 땅이 열두 지파의 그 모든 땅이 짓밟히게 된 것이 역사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이스라엘 땅 이것이 성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심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누구에 의해서 짓밟힌다는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는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지성소와 성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바깥이 마당이에요. 그 바깥을 안뜰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막이 둘러진 그 바깥은 바깥도 마당이 있고 그 바깥 마당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는 바깥 마당이 있었지만 광야에 있을 동안은 바깥 마당은 없습니다. 그 바깥 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깥 마당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 마당은 재물을 준비하는 곳이 바깥 마당입니다. 이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나와 있는 그곳,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가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에게 밟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여호와의 칼로 인해서 그 진노가 임할 때에 6절 말씀을 보면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모든 백성들의 모든 만군들아 모든 민족들아 그 열방아 들으라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에돔 땅에 큰 살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서 짓밟히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큰 칼이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피 흘리는 살륙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에돔과 같이 큰 사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돔이 어떤 자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축복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맏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셔서 그 장자의 유업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얻을 수 있도록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육체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만홀이었고 음식과 함께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아니 하며 이 세상에 육체의 고통이 왔을 때에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왔을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저버린 자들 이가 바로 에돔입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타협하고 육적인 것 때문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온전히 예수님으로 주장되어지지 아니하는 에돔과 같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주님이 6절 7절 말씀에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제사에 배가 부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멸하라 한 아말렉 족속의 그 양들을 킵하여서 그것을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존하였다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그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여고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할 만큼 주님은 이미 그러한 제물에 의해서는 식상하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참 피, 참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잡고 그 짐승의 콩팥으로 기름으로 번제를 드리게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한 것인데 이 육체 예법을 따라서 열심히 뭔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보여지는 육체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나는 이미 식상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시며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할 때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냐 아니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주로서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다른 말로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라.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에 그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땅이 회복이 되어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되찾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었던 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노예 문서가 다 소멸이 되어져요. 자, 이 시온의 송사를 신원한 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그 말씀이 계시록 5장에 나타납니다. 일곱 인을 친 그 두루마기를 보좌의 안니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팔려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이게 되어진 이 심판을 누가 우리로부터 지나가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그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피가 있는 자에게는 그것은 보복의 날이 아니라 신원의 날이 되어진다. 신년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년 그 해에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6장을 가보면 그 순교를 당한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송사한다라는 말을 해요. 주여 언제까지 이 일이 있겠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이 땅에 여호와의 종들이 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정화되어지고 이 땅이 거룩해지고 이 땅에서 영원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더욱더 영혼들이 이 땅에 전하고 전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한 자들이 또한 피를 흘려서 그 거룩한 피가 흘려질 때에 이 땅이 거룩해지고 이 땅에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8장을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단에
금향로가 있는데 많은 향을 천사가 받아서 그곳에다 모은 곳인데 이것이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그곳에 모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이 무슨 기도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이 언제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부르짖은 그 기도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그때에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면서 신원하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그것을 이 땅에 쏟으니까 우레가 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말씀들이 이 땅에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곧 그 때가 임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들에게 말씀이 번개처럼 번쩍번쩍번쩍번쩍 깨달음으로 빛으로 임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서 돌이키는 영혼들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 저곳에서 동서 사방에서 영혼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심령마다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심판해서 무조건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낮고 부족하고 공고한 심령들이에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에돔들은 돌아오질 않아서 그들의 신에는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들의 티끌은 유학이 되어지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져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영계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러한 유황불못에 타는 지옥불에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가를 이 밤에 움직이는 새들, 그 다음에 짐승들, 그것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이리떼, 올빼미, 또 당아, 고슴도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진짜 부엉이고 진짜 설계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설계들도 각각 다 제짝이 있대요. 부엉이도 다 제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깃들이어서 뭐를 한다고 15절에 말씀하냐면 알을 낳아 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것들이 모여들어서 그 무너진 심령 가운데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영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피가 없는 곳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짝을 짓고 거기서 알을 까고 거기서 번성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를 것에 대한 심판도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첫째는 여기서 짝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말씀의 짝.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말했다면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서로를 보강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 그 짝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짝은 남자와 여자가 짝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짝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짝인 것처럼 사단도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들과 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생명이 짝인 것처럼 어둠과 사망이 짝이라는 것이고 이 짝은 결국은 짝짝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빛과 하나님의 의와 연합이 되어지면 의의 열매를 맺지만 내가 불의와 열매를 맺어서 사단의 영과 연합이 되어져서 어두움과 연합이 되어진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연합이 되어진다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심령에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다면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영이 있다면 내 입에서부터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 입에서는 당연히 단물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짝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내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내가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어졌다면 나는 화평으로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에돔과 같은 자가 간음한 여인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육체를 따라서 연합되어진 자 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심령이 되어진 자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의 영이 이걸 모으셔요. 자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다 그래서 분명히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 같이 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짝이냐 아니면 사단과 짝이냐에 따라서 내 소속이 나뉘어지고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이냐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냐 이 짝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줄을 나누어서 경계를 하셨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결코 내가 어느 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한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자 4절에서부터 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 영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대적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땅에 속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이는 자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바로 에돔이에요. 자, 이 큰성 바벨론 바로 음녀와 되어진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영들을 불러 모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 더러운 영이 되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여기에서 솔개도 모이고 부엉이도 모이고 올빼미도 모이고 들짐승도 모이고 이리도 모이고
고슴도치도 모이고 까마귀도 모이고 당아새도 모여서 거기서 짝을 지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래서 번성되어 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더욱더 육을 따르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일지라도 육과 타협이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이 돼서 세상을 따라간 자들은 그곳에서 네피림이 더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안악자손의 수가 가나안 족속을 이룬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그 가나안 족속, 그 안악자손을 이룬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으로 차지한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느냐 이 두 가지 일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곳에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으로 무너지고 결국은 영원한 영멸에 처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내가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을 오늘 내가 결정해라 이 말이 오늘 내가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내가 심판을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먼저 주니 깨우쳐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 이때마다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환란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모든 영혼들이 공고해서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영적으로 내가 가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냐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사단이 한 일을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멸망의 아들들이 점점 이 땅에 차고 넘쳐져서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짝지어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와 짝이 되어져서 어떤 자녀를 낳을 것이냐 이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지어서 신랑과 신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또한 이 땅에 악을 따라서 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다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환난도 잘 이기시고 에돔과 같이 에서와 같이 그렇게 가늠하다가 멸망에 파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